해밍턴 가게의 대원 슈가데디, 뜻 알고 보니 성관계 암시? 샘 해밍턴 가게의 대원 슈가데디, 뜻 알고 보니 성관계 암시. 1977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41세, 호주 출신이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중 그 누구보다 한국말에 능하고 한국 문화에 능통한 1인인 샘 해밍턴. 어찌 보면 외국인 코미디언 하면 샘 해밍턴이 1위죠? 히어 배우자인 아내 정미씨는 한국 국적이고요. 부인 정미씨와의 사이에 윌리엄 해밍턴, 벤츄리 해밍턴 이렇게 두 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하죠. 김준호의 코미디 무대에 얼결에 같이 출연해서 즉석 공연을 하면서 시작된 한국 코미디언 생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좋았고 한국어 말빨도 좋다 보니 이런저런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리고 현재는 이태원의 슈가데디라는 이름의 가게도 개업했다고 하는 샘 해밍턴. 그런데 문제는 슈가데디라는 이름 때문에 논란이 약간 되고 있는 모양. 샘 해밍턴 가게는 카페이자 케이크류, 스위치류를 판매하는 식당인데요. 그러다 보니 슈가데디 하면 슈가데디, 즉 데디처럼 푸근한 샘 해밍턴의 외모에다가 슈가를 붙인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폰서 광고. 네이버에 슈거 데디라고 검색을 해보면 보통은 돈 많은 중년 남자. 즉 어린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거나 스폰서를 하는 뭐 그렇고 그런. 성적으로 약간 안 좋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샘 해밍턴 가게 이름이요. 뭐 우리의 영어니까 깊은 뜻은 모르고 단어 그대로 슈가 뜻과 데디 뜻만 알았다지만 샘 해밍턴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과연 가게 이름 뜻을 모르고 쓴 거냐 알고도 일부러 쓴 거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네요. 또한 슈가데디라는 은밀한 뜻의 상호명을 쓰기에는 윌리엄 아버지는 독신자도 아니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거나 슈가데디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삶이고 게다가 어린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정미 씨의 배우자 라는 것이겠죠. 스폰서 광고. 상당히 의외이긴 한데 뭐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가 하면 과거 독도는 우리 땅 발언 등 재미있는 발언을 했던 페이스북 스타 시절부터 일배를 한다거나 하는 일밍아웃을 하기도 했던지라 그것과 결부시켜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배 같은 건 그냥 격하고 험한 말 쓰는 띠시 같은 컴이구나 하고 가입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정치관이나 이런 것까지 외국인인 샘 해밍턴이 어찌 알고 가입했겠어요. 그냥 재미있고 자극적이니까 가입했겠지요. 그때가 2013년이기도 했고요. 슈가데디에 대한 비유를 어떤 분이 하셔서 가져와 봤네요. 서양에서 준관 팔면서 매춘이라고 이름을 짓는거나 비슷한 느낌이라고. 즉 서양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 없어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흑미춘? 하고 볼 수도 있는 그 정도라는 거죠. 게다가 이태원은 외국인들 많은지라 슈가데디라는 샘해밍턴 가게 카페 이름 보고 무붓한 상상을 할 수도 있기도. 가게 내는 입장에서 솔직히 검색 한번 안 해봤을 리는 없고 검색을 안 해봐도 영어권 영어 사용자로서 모를 리도 없을 것 같고